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15강의 2번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일단 덧이라는 건 앞의 내용이랑 반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The technological onslaught이니까 기술의 맹공격이네요. onslaught이라는 거는 공격은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of today's world니까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기술의 맹공격이 can also become 또한 될 수 있는데 매우 스트레스 아 그렇다는 것보다 기술의 맹공격은 좋지 못하다 스트레스 너무 기술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 그럼 앞에는 긍정적으로 기술의 장점을 얘기하고 뒤에는 기술의 단점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답부터 찾아볼게요 happier 뜻이 뭐죠? 더 행복한 상태대로 쳐? 긍정적이에요 더 행복한 상태인데 그냥 딱 봐도 high pressure 뭐예요? 높은 압박감 그게 스트레스 나빠진대요 누가 봐도 부정적이죠 그렇죠 좋다가 나빠지면 이 사이에 하지만 이렇게 좋겠냐 그렇죠 답은 일단 이렇게 찾았고요 답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데이비드 락이 누구예요 콤마 찍어서 삽입했죠 author of your brain at work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작동 원리의 저자 인 데이비드 락이 즉 뇌과학자가 has described 묘사를 하는 거죠 in fascinating detail 요거 날려버리시면 아주 상세한 얘기로 뭐를 묘사하고 있어요? An intricate mechanics니까요. 복잡한 어떤 방식을, 뇌의 방식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On creativity and stress니까, 아, 창의성과 스트레스의 뇌의 관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분법적 구조의 설명문이네요. 뇌에서의 창의성과 스트레스요. 그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돼요, 돼지야를. Self-described happy people까지요, 그쵸? 스스로 묘사되기에 행복한 사람들은요, 즉, 행복한 사람들은 have more new ideas, 그러니까 더 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된대요. 이미 다 정리됐죠? 행복한 사람은 창의적이고, 우울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당연한 소리다? 우리가 여유가 많으면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그쵸? 근데 여유가 없으면 다 귀찮단 말이에요, 그쵸? 또 보면, We now know, 우리는 이제 안 돼요, 데디아를. Stress가 decreases, 감소시킨다고요. Our cognitive resources, 우리의 인지 능력이라고 할게요, 자원들이니까. 인지 능력.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감소시키고요. Whereas, 반면에, mindfulness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신경쓰미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치 그, 정신 통일 그런 어떤 정신 수양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긍정적인 어휘예요. 그럼 마음 챙김이 induces는 출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induce는 귀납법이고요, induction요. 그리고 deduce는 연역법이죠, 그렇죠? 어쨌든 뭔가를 끌어내는 거예요. 뭐를 떠올리게 하냐면요, what is called toward state인데 이거 toward state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탈리크를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향 상태인데 뭔가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계속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in the brain, 뇌 안에서의 지향 상태를 나타내는 걸 유도한대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콤마 찍어서 다시 설명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an openness to possibilities,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 즉,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창의성을 얘기한 거죠, 여기서는요. 그쪽으로 이끈대요. In this condition, 이러한 상황에서는 we feel curious, 우리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open-minded,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요. interested, 흥미가 있어지는 거죠.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의성이다. 즉, 그렇게 됨으로써 all excellent qualities니까요.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아주 훌륭한 특성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훌륭한 특성이 되는 거죠? for thriving on, 번영시킨 거죠. on the job이니까 그 일에 있어서 능률을 엄청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흥미 있어진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긍정문적해서 뉴럴사이언스, 뇌과학은요 테일드 말해준대요. 간접 목적인 우리에게 직접 목적어인 문장을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과 인게이지먼트, 참여율이라는 것은 are essential, 반드시 중요한 거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전체 서투죠? making people happier,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반드시 중요하다.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너무 기술이 이것저것 막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오늘날에 지금 일이 많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의 일, 힘든 일, 그리고 높은 압박감, 한마디로 뭐 마감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are made 어떻게 돼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our being permanently plugged 이니까 우리가 영구적으로 거기에 속해짐으로써요. 즉 기술이 계속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고 있으니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도 길어지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힘들고 압박감 마감기일에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though 비록 무일체라도 the introduction of laptop computers, high speed internet, mobile technology and social media. 한마디로 여기 다 technological 온수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술의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have wonderful advantages.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어디요? In how we connect,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요. 즉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에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필요 없이 메신저로 그냥 통화할 수 되게 좋은 방법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니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이 또한 강화시킬 수 있대요. 이거 부정문으로 쓸 거예요. 보통 강화는 좋은 문장으로 썼지만 여기서만큼 부정문이겠죠. 그렇죠? Behaviors, 행동들을 강화시키는 건데 어떤 행동들을요? Shutdown이니까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The toward state, 아까 얘기했죠? 지향상태를, 즉 창의력을 차단시키는 행동. 즉, 나 쉴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또한 그걸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set, 놓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상태에. Autopilot은 자동 항법 장치인데 이건 좋아 보이겠지만 이거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마우스만 클릭하고 있는 형태들 있죠.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끔, 기계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이었죠.